예, 경기 북부 발전의 진심,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큰 걸음을 경기도가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고 드립니다. 작년 9월 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총리를 직접 만나서 공식 요청했습니다.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산무로 일관했습니다. 360만이 넘는 경기 북부 주민의 염원,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좋은 기회를 이런 반구도 없이 묵살한 중앙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 이상 정부의 대답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나서겠습니다.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경기 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경기도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 들어갑니다. 경기 북부의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 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첫째, 경기 북부의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우선 추진합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합니다. 의료원 설립심의위원회에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지를 복수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군데를 같이 선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4개 시군에는 경기도 최초로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 장비 도입에 총 27억 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경기 북부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 북부 반려마루는 동두천시에 조성합니다. 이미 여주에 반려마루가 조성이 돼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북부에는 동두천시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경기 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공모 역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운영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구리, 포천, 파주 그리고 한 곳을 추가 선정하여 총 4개 지역에는 사업비 80억 규모의 지역 특화형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선정과 관련된 상세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오우석 행정부지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북부 주민과의 약속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합니다. 내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시작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나 부지 문제로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 부서부터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GH 경기주택공사는 2026년 구리로 이전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세 곳은 계획대로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경기 북부 인구 대비 부족한 행정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의 도산하기관도 신설합니다. 포천에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의정부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와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새롭게 들어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북부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철도입니다.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은 올해 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 본격 사업을 시작해 경기 북부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입니다. 지방도로 28개, 278km를 건설합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총 1,780억 원을 집중 투자해 평균 13년이 소요되던 도로 사업을 최대 7년 이상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북부에 필요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1시간 시대를 열겠습니다. 출구가 퇴근 합쳐서 1시간이 되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 서울 광진, 강변 북로를 지화하고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과 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겠습니다. 파주에서 양주, 포천, 남양주를 잇는 경기 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를 신설합니다.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북부 교통과 물류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북부 33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96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년 전 대비 2.7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의 13개소는 조기 착공하고 8개소는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에 시군 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하천길을 만듭니다. 한강에서 양주의 광사천, 청담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이르는 하천길 144km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산책로와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유치로 앵커 기업과 첨단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대규모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5.5만 평 AI 문화산업 벨트에 AI 연구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약 2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투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미국 출장에서 경기도 글로벌 프리미엄 아울렛 1,500 규모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수의 컨텐츠 기업과 약 1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경기 북부에 유치하고자 협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AI 문화산업 벨트는 당초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K-Culture Valley와 연계해 경기 북부의 주요 산업 벨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K-Culture Valley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하다면 또 진정성이 있다면 민간 참여를
보장하면서 모든 문을 열어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첨언해 드립니다. 북부의 첨단 산업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산과 양주 테크노밸리는 공기를 당겨서 2026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는 2025년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오고 있는 경기 북부의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을 해왔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일괄하는 해서 타결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 해소를 얘기하겠습니다. 또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규제 개혁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인 역차별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으로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산업, 지역개발, 세제 등 접경지역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발부를 하여 하나하나 개선하겠습니다. 동시에 기회발전 특구와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규제가 완화된 경기 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지역은 누적된 역차별을 벗어나 경기 북부 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지난해 12월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 산지 보전 기준을 폐지해 골프장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조 9,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세수에도 421억 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북부의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투자 유치, 규제 해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 한 번에 패키지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였습니다. 이제까지 경기도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해왔던 북부 특별자치도가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답 없는 중앙정부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뚜벅뚜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경기도부터 차곡차곡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경기 북부와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41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기 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